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지 85평이고요. 위에 건물은 21평인데 건축은 8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안에 실내 마감 등을 하면은 전원주택지로 그래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해당 물건의 진입로 사진입니다. 약간 포장되어져 있는 도로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들어오는 길은 이런 모양입니다. 땅이 정사각형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시멘트로 되어진 필지예요. 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토지보다는 왼쪽에 있는 토지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오른쪽에 있는 토지하고는 똑같은 크기. 그리고 앞쪽에 있는 토지보다는 좀 위쪽의 토지입니다. 이 지역이 계단식으로 토지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의 문은 전자도어락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건축이 완료된 게 아니라서 집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낙찰이 된 다음에 별도의 명도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이 된 다음 관련 문서를 읽으신 후, 해당, 그 전에 소유자에게 번호를 바로 물어보시면, 번호를 바로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 경매 과정을 모르시고, 이 집에 대해서 돈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그냥 막무가내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 주택과 대지의 가격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한뭐 1억 2천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2천은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명도를 해주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다시 명도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 배당 금액을 받아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반드시 저에게, 낙찰자에게 비밀번호를 넘겨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아, 그래도 좀 돈을 달라라고 하는 분께는 그냥 몇십만 원 주고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온 거고, 토지는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 중이고, 건물은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사용 승인을 관련 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마지막 건축을 완료해야 되니까요. 그 건축사무소에서 그 다음 과정은 진행해 주실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제한보호구역입니다. 대지 85평이고요. 그 위에 있는 건물은 1층짜리 21.35평입니다. 경매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66424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 10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 파주시 월록면 더근리 92-2 외 1개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지하고 집을 각각 해서 두 개 목록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은 21.35평, 대지는 85평입니다. 1차 매각기일 7월 13일날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4,912만 2천원입니다. 해당 물건을 다른 토지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왼쪽 토지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걸볼수 있죠. 네, 이 지붕만 보이는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건물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작은 길로 들어가서, 네, 보이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아까 사진에서 처음 보았던 진입로가 보이게 됩니다. 맹지인 것을 감안하고 입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별도의 밭이 없고 시멘트로 모두 발라져 있기 때문에 뭔가 잔디를 심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한 번은 고려해 봐야 될 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뭐 전원주택에서 수영장 놓고 뭐 캠핑 같은 거 하고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국유지에 농사 짓는 분들도 막 계세요. 시골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착해서 사시면서 국유지 중에서 좀 노는 땅들이 있으면 틈새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주민분들과 친분을 많이 쌓으셔야지 그런 땅도
이제 알겠죠? 알게 모르게 저 국유지는 저 노는 땅은 어느 집, 어느 집, 뭐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낙찰을 받아서 토지를 갔을 때제 옆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그 국유지를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인근에 되게 멋있는 집들도 보이네요. 네. 흐릿하게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네, 경매로 나온 건물입니다. 주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고가도로가 있고, 네, 이렇게 큰 고속도로가 옆에 보이네요. 네, 판문점, 문산, 그리고 서울. 네, 이렇게 갈수 있는 고속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19년 2월에 거래가 됐었네요. 대지 85평이 1억에 매매가 됐었던 물건입니다. 3년이 지나서 경매로 나오게 됐네요. 네, 인근에 있는 비슷한 맹지인 전입니다. 대지는 아니고요. 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온 경매 물건보다는 조금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1억 2,15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수는 109평입니다. 계약은 2021년 4월에 거래가 됐네요. 평당가는 111만 원입니다. 맹지고 전인데 경기도권,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권이어서 그런가 평당가가 굉장히 높네요. 역시 맹지인 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4만 원이고요. 평수는 13평입니다. 평당가는 약 108만 원 정도 되네요. 인근 지역이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만 원만 잡아도 현재 물건이 85평이기 때문에 약 8,500만 원이고요. 110만 원을 잡으면 약 9,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의 가격으로 받으면 지금 현재 물건은 대지이기 때문에 맹지인 전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면 좀 싸게 낙찰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립식이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주택, 21평 주택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까지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나온 금액이 1차에서 단독으로 최저가로 낙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유찰이 된다면 1억 4,900만 원에서 약 0.7%, 약 1억 정도, 1억 초반에 1억 4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2차가 나오게 될 거고요. 한달 후에 기일이 잡힐 겁니다. 이때는 1억이 되면서 경쟁자가 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2차 때 낙찰을 받으시면 정말 싸게 잘 낙찰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네, 서울에서 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파주가 경기 북부 중에서도 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는 거리가 좀될것 같은데요. 잠실에서는 약 1시간 4분 정도 걸립니다. 서쪽인 신촌역에서 출발하게 되면 약 43분 정도 걸리네요. 김포시청에서 출발하면 약 37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쯤 되면, 아, 주말에 이것을 주말 주택으로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주말에 왔다 갔다 하기에는 1시간 내외 거리에 토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 위에는 건물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주택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약 56분 정도 걸리네요. 네, 해당 물건은 주택수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주말 주택으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 추천하는 집입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캠핑도 하기도 쉽고 뭐 물풀이나 수영장 같은 거 만들기도 쉽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만 안에 실내 인테리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근거리에 파주 LCD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본 토지에서 원롱역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로 약 7분, 3km 정도 걸리네요. 도보로는 너무 멀것 같아요. 32분이나 걸려요. 2.1km입니다. 네. 차로 이 원롱역에 환승센터가 잘돼 있어서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근처에 원롱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원롱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차로 2분 정도 소요됩니다. 0.6km, 600m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갈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편의점이 보이고요. 아무래도 파주가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공장들도 좀 보이네요. 네, 두원공과대학교 파주 캠퍼스가 있고요. 서영대학교 파주 캠퍼스도 보입니다. LG 이노텍 보이고요. 네, 문산역하고도 좀 가까운 편이네요. 아무래도 편의시설은 이 금촌역 쪽에 많이 있습니다. 금촌역에 보시면 메가박스 영화관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금촌체육공원, 하나로마트,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네요. 우체국, 찜질방, 전통시장도 보이고요. 파주시청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촌역까지의 거리는 차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로는 28분 정도 걸리네요. 원롱역이 있기 때문에 서울로 나가는 것도 쉬울 것 같습니다. 홍대 입구역으로 가는 방법은 전철로도 가능합니다. 1시간 26분 걸리고요. 경인중앙선을 이용해서 충분히 갈수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차로 원롱역에다가 차를 대놓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해서 바로 환승 없이 갈수 있습니다. 일산역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약 차로 26분 정도 걸리네요. 네, 파주에 아울렛이 있죠? 그래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의 거리를 보면 차로 23분 정도 걸립니다. 파주의 헤이리 마을도 유명한데요. 헤이리 마을까지는 차로 21분 정도 걸립니다. 고양동에 이케아가 있습니다. 고양동 이케아하고는 23분 정도 걸리네요. 이마트 파주점과는 12분이기 때문에 생활하시면서 장을 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매 물건, 매매와 비슷한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과 맞춤 설정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